과정 중에서의 욕설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대처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충성 경쟁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사실을 가리려는 오늘 아침자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정말 위험한 정부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폭주를 막기 위해선 저희 민주당이 잘 대처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 다시금 합니다. 사실 이러한 위험한 행태를 하고 있는 건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가 대표적입니다. 감사원은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를 남발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을 내쫓기 위해서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피감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유례없는 먼지털이식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재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쭉쭉 근데 하필이면은 여기에 있는 장들이 다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인사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정치감사이고 표적감사라는 이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이 사람들을 주홍 글씨를 새겨서 비열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국조실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감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공문이 아닌 전화로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한 곳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장악을 위한 국민의힘의 이 노골적인 행태들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욕설 발언과 관련해서 MBC가 왜곡했다라고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더니 대통령도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하면서 결국은 또 이 MBC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축출은 말할 것도 없지요. 방통위가 압수수색됐습니다. 학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종편 재승인 심사 활동에까지 강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 정작 압수수색을 당해야 될 곳이 어딥니까? 거짓 브리핑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홍보라인, 또 영빈관 신축에 878억이 들어간다. 누가 과연 결정을 했습니까? 또 문제성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누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선 대통령실에 있는 검증 역할을 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 또 임명을 해야 하는 총무비서관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압수수색이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입니다. 더 이상 정치감사, 표적감사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될 것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민주주의가 후퇴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칼에 의해서 스스로가 베어질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감사원, 검찰 모두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지금 화제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고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빕니다. 지난 7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인 6일에도 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국민 밥